나 진짜 다이어트 중이라 안 먹어. 진짜로. 진짜 안 먹어. 운동 하고 있어? 아, 운동 알려주라. 어, 좋다. 와, 재밌다. 야, 재야, 그럼 태연이한테 맡길 수 있잖아. 태연이한테 맡겨. 태연이 진짜 운동 열심히 할 것 같아. 내가 괜찮지? 아, 너무 운동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? 어? 아, 이게 좀 이상한데, 뭔가 이거 지금? 왜요? 뭘 칸데? 아니, 원래 태연이가 오늘 가서 운동하는 컨텐츠 찍기로 했단 말이야. 근데 갑자기 대기가 안 온대. 뭐 편집이 많다고. 일단 그것도 짜쳐. 그것도 이상해. 태연이가 오는데 대기가 태연이만 보내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. 좀 이상하긴 하죠. 그러고 태연이가 운동을 시킨다는 컨텐츠인 걸 모르고 온대. 말이 안 되는데? 아니 그러고 나한테 카톡을 했어 아까 못 온다고 대기가. 오케이 오케이 중간에 욱해서 누가 말릴 사람 없어도 잘 견뎌줘. 이거 누가 와도 이거 지금 태연이 와가지고 화내는 욕 하는 거 아니야? 장난치는 거 같기도 하고. 아, 태연이 그 옆반에 한 명 있는 무서운 친구 같아. 잘생기고 잘 나가는 친구. 태연이 못해. 아니야. 태연이 하지 마. 전화. 야 기동아 뭔가 좆됐어. 뭔가 좆됐어 지금. 어 여보세요. 어 대희가. 어 안녕하세요. 그 뭐냐 메달이 그 뭐냐 너 그거 옮길 줄 아냐? 어. 어 나 그거 메달이 그 돈. 야 진짜 태연이만 오는 거야? 그거 작업해야 돼. 야 내가 해줄게. 너 같이 빨리 지금 택시 타고 와. 아니야. 아 지랄하지 마. 태연이 혼자 여기 왜 오냐고. 개 문 잠글 거야. 사실 널 진짜로 때리진 않잖아. 바벨로 맞아. 그냥 무서워. 안 때려도 무서워. 여보세요? 야. 야 대희가 지금 얘 똥마려운 강아지 됐는데 어떡해. 아 헬스장 너가 그 준비 그 태연이가 뭐 운동하는 건 알고 와야 될 거 아니야. 운동하는 줄도 모르고 온대잖아. 나한테 와서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다고 여기까지 먼 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준비 왜 안 돼 있냐고 뭐라 그러면 어떡해. 아 웃지 말고 개새끼야 진짜로. 아 운동 어떻게 해 얘랑 지금. 얘 지금 화나 있어. 아니 나 무서워 야. 여기서 하면 나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잖아. 근데 가서 얘기야. 안 돼요. 나 진짜 갈래. 안 돼. 나 알아서 설명해. 나 집주소 알려주지 말라 태연이한테. 이거 안 돼요 저. 아 나 진짜 무서워서 그래. 와, 오시는데. 진짜로 놀보다 놀보야 같은 나이인데 무서워가지고 100kg가. 저 외계인 왜 저래? 니네별로 돌을 보내버린다? 돼지랑 이거 먹어야 돼. 일단 점심 안 먹었다. 아 나 좀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. 맛있게. 이거 내가 먹던가? 난 여기서 바로 넣고 먹어. 나 근데 이거 한 입에 먹는데. 어 안녕하세요. 어 네 안녕하세요. 쫄쫄 지금 먹고 있어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오! 어, 내 친구야, 내 친구. 왔어. 뭘 먹은 거야? 쟤는 좀 먹었으면 치워라. 태연아! 태연아! 어! 태연아! 태연아! 이게 뭐야? 다이어트 한다는 애랑 저러고 먹는 거야. 그치, 야! 난 얘랑 항상 먹었잖아. 얘는 반 남겼는데. 난 다 남겨. 난 초대상을 끊어야 돼. 야, 너 이거 뭐야 이게? 우리 얘기한 저러고 했다고. 계란찜에 다 추러갔네 이거. 단백질입니다. 재현아. 저기 철봉 있어. 재현아. 와 태연이 표정 개찐이다. 존나 열심히 한테. 아 진짜 별로 안 남았거든. 103가? 아니야 그때 하교 96인가 그랬어. 와 많이 빠졌네. 와 이거 팔로 20kg 버티는 거예요? 야 이씨! 어? 107? 어? 100kg 넘었어? 야 이게 그 저기 내 친구도 필요해가지고 아니 자꾸 엉덩이 야 다시 해봐 100이라고? 100kg 쩔라? 아 나 이거 핸드폰 들고 있어. 바지까지 어찌 그러냐 그냥 차라리 그치 그 그러는 거야. 45g이네. 45g이네. 야, 이 딱 100이 맞아요, 이게. 하나도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? 나 밥 먹었어. 이거 먹기 전에 떡볶이 먹었잖아요.
수학밥도. 잠깐 말아줄래? 네. 아니,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. 네. 아니 넌 있어야지. 아니 나 여기 있어. 나 있다고. 나도 바쁜데 온 거야. 아 나갈 길이 전혀 안 있었다 여기. 아니 마음 먹었다며 그때 우리 이거 영상 꺼주고 얘기했었잖아.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. 아니야? 아 맞지. 아 진짜 맞지? 난 뭐가 이게 대현아 어? 뭐지? 나 여기다 놓자. 야 기동이도 와야 된대. 태현이가 너 오래. 야 태현이가 너 오래. 야 너 잠깐만 오래. 기동아. 야 태현이가 너 오래. 아 근데 내가 느낀 게 있어. 처음부터 빡세게 가버리게 되면은 얘가 이제 금방 요요 영상이 올 거란 말이지. 그래갖고 천천히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. 왜 이렇게 결혼해야지. 잘 보여야지. 살 안 빼도 결혼은 할 수 있긴 해. 근데 쟤를 위해서 쟤에게 되는 거 같아. 갖고 있다고? 동동이 갖고 있다. 이걸로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너 진짜 110kg 됐나 이거? 진짜? 이게 뭐야 130대겠지. 굴러 들어갈걸? 결혼식 때요? 후추가 4개월이면 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니까. 목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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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주세요. 나는 솔직히 말해서 85까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. 15kg. 4개월에 15kg는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. 어때 85 정도? 좋은 거 같아. 아니 너가 85. 85? 아니지 너는 80으로 잡아야지. 내가 생각했던 그거에 대해서 너가 더 빼려고 노력을 하지. 그 정도로 80? 그치. 아, 나 최소 20kg는 딱 하면 좋을 것 같긴 해. 너가 분명히 85까지만 해도 된다면 왜 80을 강요해? 80까지만 해. 나도 85까지가 딱 적당한 정말 너와 나의 그럴 것 같아. 아니야, 80까지만 하자. 그럼 애초에 80이라고 얘기를 하던가. 잠깐 희망을 줘야 될 거 아니야.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1kg씩 막 더 못했을 때 그걸 정할까, 차라리? 아니야. 차라리 그럼 되잖아. 1km마다 뭐 국토 대장정 뭐 2km 찌면은 뭐 그 걸어서 1분 갔다 오기. 막 걸어서 1분은 못 가. 죽으라는 소리야 그냥. 아예 할 수 있는 거 봐. 80 줘, 제일? 80. 80? 80. 80, 80 좋은데? 80? 80. 80. 4개월에 20kg 솔직히 건강하게 운동을 뺄 수 있잖아. 아, 충분하지. 그니까.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. 충분하지. 근데 이번에 건강 문제 됐는데 지방과 수치 더 안 좋아져가지고 이거는 건강을 위해서도 빼야 돼. 야, 예. 운동을 하면 돼. 근데 여기서 너네들 좀 도와줘야 돼. 왜냐면은 얘 성격상 분명 깔짝깔짝하고 존나 힘드니까 안 할 거야. 그거를 잘 잡아줘야 돼. 근데 내가 제일 문제는 우선 기둥이 옆에서 처먹으면서 존나게 놀릴 거란 말이지. 기둥이 어떻게 듣고 있었는데? 저 그런 거. 저 어떻게 들었어? 나는 그런 것만 잘 잡힌다고 하면은 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. 나 20kg만 빼보자. 어차피 좋아할 거. 너 이제 밖에 가봐야 된다. 나 안 가도 돼. 내려가야 돼? 탈수. 오케이. 오. 이거 나야. 오케이. 좋아. 근데 너 한참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를 거야. 좋다. 아니, 솔직히 할만하지? 귀여워. 할만하자. 태현아 안 올라가지는데 올라가지네. 올라가지는 거 같아. 올라가. 아 막았어 막았어. 야 힘든 개. 어 그래 여기라도 해. 괜찮아. 야 올려 쭉 올려 올려. 애기가 우는 거 같아. 이거 내가 들리는 거 아니야? 오 잘하네 이거. 야 지금만 더 지금만 더 바로 바로 잠깐만 바로 지금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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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바로 바로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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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. 아 진짜 된다니까. 애가 안 하는 거야. 지금 엄살 피우는 거야. 아 진짜 뭐야. 개참치야 참치. 아, 내가
아홉. 아, 야, 더 하네. 두 개 더 하자. 야, 아니야! 빨리 해! 지금 빨리 돌려! 아, 지금 빨리 하라고! 알았다고! 지금이야, 지금. 지금이야, 이거. 마. 이거 지금 안 하는 게. 아, 화내지 마! 빨리 올려! 올려, 빨리! 많이 쉬었잖아. 하나, 바나스타만 더 하자. 둘. 아, 목이 섰어요. 태연아, 지금 벌써 6인데? 6이야! 야야야 다시 할 거야 그러면 끝까지 한 번 해야 돼. 위기라니까 태연아 40초까지만 해. 아니 40초인데 아 뭐야 시작 안 했구나. 야야 멈춰봐 멈춰봐 멈춰봐. 오 잘했네. 야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어? 어 잡지다! 고생했다. 처음 이렇게 하는 거 운동. 처음이었지. 아 저 김치찜만 보면 화가 나네. 이렇게를 일주일에 세네 번을 하는 거야? 그치. 앞으로 계속 월수금으로 하자 월수금. 근데 솔직히 나는 맨날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때 그건 너무 힘들어할 것 같고 사실 아... 월수금 할 때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. 근데 어떻게 솔직히 할 말했지? 영상 갖고 나서 대답 제대로 해줬지. 어, 할만 했던 것 같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삶에서 운동 해본 적이 없는데 좋은 사람과 함께 하니까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강제. 아니 가능하다니까 이게 어렵지 않아 진짜. 고마워 태연아. 좋네. 그 다음 주부터 도와줄게. 그래 열심히 하고. 자 이번에 여기 잠깐 놔둘게. 현서가 훨씬 갖고 와줘. 하고 싶을 때 109번으로 전화 주세요. 마음을 듣는 109.